간만에 여러분들께 또 브이로그로 왔는데요. 하하하 어색하군요. 노래 커버를 많이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했다가 또 노래를 또 올리면 또 브이로그를 또 올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오늘 내일에서 브이로그를 좀 찍어볼게요. 등산까지는 아니고 산책 비슷하게 해가지고 네, 트래킹을 하기로 한 날이라서 대전 현충원 둘레길을 좀 돌려고 하는데 날씨가 왜 그럴까요? 네, 역시나 방포가 움직인다고 하는 날이면 이렇게 비가 좀 옵니다. 왜 그럴까요? 왜일까요? 뭐 때문일까요? 저 집 현충원 근처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바로 가기로 해가지고 좀 여유있게 늦잠을 자서 옆에 상당히 좀 부었네요. 태극기 바람스런 태극기 앞 꽃게 파이팅. 나보면 항상 이렇게 왜 계속 이렇게 놓치게 할까. 아 마스크 야외 의무가 해제되니까 너무 좋네요. 이걸 한 바퀴 돌아볼 건데 오 여기 상당히 경치가 좋네요. 이쪽으로 쭉 올라가네. 음행집이 대단하시고 너무 준비 좀 해. 너 거야 아빠 거. 어떤 거야? 이거 왜요? 이거 남자 심장일 거. 왜요? 너무 예상한 거 같다. 남자 심장이 준 거. 아빠 같아요? 나 그래서 아버지 거 그때도 아버지 거 입고 왔잖아. 아. 녹화하고 있어? 아. 잘 어울려. 그래 장단지. 어, 참고로 하체 운동 한 번도 안 함. 어, 내추럴이. 하체 싫어해. 이게 바로 내추럴입니다. 내가 반박해. 뒤에 팀장님이. 네. 짧게 이펙트 있어야 돼. 네. 진짜 재밌어요. 10분 봐. 그래도 한 요새는 7, 8분에 올리거든요. 옛날에는 14분 이렇게 올리다가 우리 팀 1, 2, 3, 6, 1, 2, 12분 50초 맞춰서 올려보자 계속. 근데 지현이가 안 하더라고. 힘든가 봐. 힘들어요. 그 방구석 이어서 8, 9, 3 8, 9, 3 어, 9, 3 근데 9를 어떻게 맞춰? 앞에 저거 9초 때 8분 9초, 9초 영상으로 맞추죠. 8분 9초 영상. 영상이요? 영상은 대통령 저게 되는 게 되게 좋은 꽤나 유연하군. 저 안 돼. 진짜 안 돼. 그래서 50살에 막 이런 건줄 알았는데 이름이 50살이구나. 어디서 왔어? 뒤에 조심해. 어. 조상님 계신다. 뒤에 조심해. 이러고 가는 게 맞나? 여기 자연. 사람은 상상을 좀 하면서 소리를 듣는다고 해요. 저는 소리뿐만 아니라 냄새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된장찌개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방귀 낀 거 아니에요? 방귀 안 꼈어요. 되게 열심히 하시는군요. 반대로 돌아가세요. 전 세계가 놀래는 상모 돌리기 위대함. 노래를 하면서 악기를 하는 사람은 많은데 거기에 춤까지 추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다고. 상모 돌리기 개쩐다고. 너 안에 처음 들어봤어. 여기는 무궁화나 무궁화나 창포의 357청 손끝에 작은 상처로도 이렇게 아픈데 계절마다 형형색색 빛깔을 입어 그림 것까지 써야 되는데. 아유 잘하네. N자 방향으로 3, 4, 5, 6 아시죠? N자 방향으로 3, 4, 5, 6 태극기 그리는 법 강좌인가요? 네. 이거 어려울 필요는 없어요. 3, 4, 5, 6만 기억하시면 되고 3, 4, 5, 6인데 길고 짧은 게 몇 개인지 어떻게 하냐. 생각을 해보세요. 4개인데 이렇게 3개가 나오려면 짧은 게 2개여야겠죠? 5개인데 3개가 나오려면 짧은 게 4개여야겠죠?
이렇게 그리잖아요. 응. 그래서 이것도 순서 이렇게라고 해요. 아, N으로? 오, 좋네. 컨닝한다, 컨닝한다. 벌써 달라요. 벌써. 섬세한 터치를 위해서. 이렇게 잡아. 날카로운 부분으로. 거길 돌리시는 게 아니라 뒤를. 아, 여기 돌리시는. 간혹가다 이렇게 해서 이쪽 칠해야 돼서 이렇게 팔을 누르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종이를 누르시면 됩니다, 종이를. 펜 쓰고 원위치 해야지. 끝난 바베큐 파티를 하기로 해서 지금 장을 보러 왔습니다. 샌징 두 개? 네. 그래서 반 나눠서 오, 머리 좋은 걸? 역시, 역시, 먹대장. 먹는 거 머리가 좋아. 분주 안원석 씨의 모습. 우와. 이거는 일단 뜯지 말고. 이야. 여기 안 올렸어. 전공 아닌데 진짜 거의 한밭에 거의 없지 않냐? 한밭에? 활동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거 하려고 운동하는 거. Hi everyone, next morning. 오늘은 공연이 있는 날이고요. 세종시 금강보행교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저희가 세종시 공연이 처음이고요. 매우 설레고요. 구름이 너무너무 예뻐요. 그래가지고 오늘 공연은 한 6시 정도에 세종에서 공연이 있기 때문에 날이 좋은 바람에 집에 바로 드랍도 했기 좀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가보려고 여기서 똥 냄새가 아니 여기서 똥 냄새가 왜 이렇게 나지? 저 옆에 텃밭이 있는데 똥 냄새가 장난이 아니네요. 비료 냄새가 나네요. 잘 났습니다. 예. 거의 원피스의 고잉 메리호 수준으로 다 도열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줘야 될 것 같아요. 똥 냄새가 엄청나요. 가족이 다르게 되어 있고요. 여기 있는 메뉴들은 눈이 돌아갑니다. 일단 인사해보죠. 맛있어요. 쫀다. 참고로 그거 해야겠다. 검정 접시는 5,000원입니다. 망설이다가 검정 접시 무슨 원석 씨. 색깔이 다르긴 하구나. 아. 좀 미쳤다 이거. 개 맛있을 것 같아. 나 보는데도 맛있어. 달라. 찐 행복해 보여. 기름 져서 기름 넣었어. 내가 생각엔 연어가 효자 상품이야. 먹잖아? 바로 사이다 땡겨. 그럼 실질적으로 6,500원짜리. 금지된 사라. 비가 왔어 그랬어. 예차야 이제 난 솔로 say hello to the world. 너랑 깜깜한 가보겠어 줄소 세상을 내게 두고 미련이 없어 내 낙천 주위에 대대로 물려받는 가보나요 나쁜 너는 여자 불러내니까 저희 소개를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저희는 새벽 감성을 노래하는 박구석 프로뮤직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세종에서 오늘 영광스럽게도 첫 공연한 날입니다. 네. 네. 세종에서 공연을 하는 게 처음인데 좀 신나면서도 좀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저희 노래할 때 큰 박수 환호성 많이 해주시면 제가 좀 큰 힘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노래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노래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해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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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가 생각이 안 나서 BTS의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를 시작으로 네. 저희 첫 무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 거야, 딱 오늘까지야. 감사합니다. 네. 박구석 프로뮤지의 폭식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어떠신가요? 폭식 많이 한 것 같은 곡이죠. 네. 세종에서 처음 들려드려봤는데 네. 분위기가 괜찮네요. 아직까지는 네. 대전이 조금 더 좋거든요. 여러분들 공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러시면 네. 조금 더 신나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반응해 주신 게 너무너무 즐겁고 오랜만에 이렇게 또 네. 여러분들 앞에서 서서 무대를 할 수 있는 게 너무 지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구석 프로 뮤지팀에게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